Yo, let's get in. Yo, what's poppin'?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자, 지금 갑자기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느냐? LOZ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약간 간만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왜 LOZ의 비디오가 난리가 났느냐? 엄청난 친구들과 함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이죠. 바로 누구냐? 반다, 송아, YCN 락키, 그리고 RXT까지 함께 있는 이게 바로 그 크루인가요? 라시마 카르텔? 그 집단의 실체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LOZ의 뮤직비디오 라시마 나이츠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 비디오를 볼 거예요. 비주얼라이저, 사실 이게 뮤직비디오 성격을 띠고 있는 오피셜 비주얼라이저인데, 사실 이 비주얼라이저에 나오는 장면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이미 봤었죠. 누구의 인스타그램인지 모르겠는데 바 같은 데서 이렇게 다들 칠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뛰어노는 그 영상들이 있었어요. 뭔가를 찍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LOZ의 비디오 라시마 나이츠였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들었는데 LOZ의 실력이 각성을 한 것 같아. 워낙 여기 또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또 캄보디아 힙합씬에서 또 쟁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LOZ도 굉장히 실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힙합씬에서 비주얼라이저 형식의 비디오도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많이 발전되고 멋있고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씬에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이것도 영상 퀄리티가 되게 좋아. 오. 오, 완전 좋은데 이거? 오. 그리고 LOZ가 각성한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그런 LOZ와는 약간 다른 사람 같아요. 온다. 오, 완전 좋은데? 호호. 근데 이거 영상이 너무 멋있어. 오케이. 라시마가 패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 라시마 카르텔의 행보가 저는 그러니까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돼요. 이게 아마 반다를 주축으로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거겠죠. 오, 좋아. 영상 퀄리티도 와, 요즘에 캄보디아 힙합씬이 진짜 좋아지고 있어. 반다 이후로 와, 이제는 그 감각적인 연출의 영상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Last night I called it hurt till my phone night. Busting in my room, I'm in the gang. We hit the club. Oh. I'm with the gang. We hit the club. Oh.
out of track, baby, you got no man, right? Pass it to the domain, let's make this one man span. Hey, limit purple lane alone, hold my hand. Oh, my bad, fuck you again and again. Oh, I don't want that party so slow. Ooh. Feel the beat, make it lead flow. Oh, 이거 되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로컬 바이브에다가 힙합의 오리지널리티가 진짜 50대 50으로 너무 잘 섞였어. 와, 진짜 이러니까 프레시한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와. 오케이. 오. 오, 지금 누구의 벌스가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랩을 또 들려줄지 너무 기대가 돼요. 오. 어. 호호호호호호 명불허전입니다. 명불허전이에요. 이거 아까 지금 제이오로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 제이오에서 들었던 것 같은 그 반다의 어떤 좀 거칠고 늑대 같은 약간 그런 랩 플로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로우. 여기 송디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야, 이거 미쳤다. 캄보디아 힙합 씬에 또 하나의 퀄리티 있는 음악이 나왔어요. 아시마 나이츠입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트랙이 너무 좋아. 제가 반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반다가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에 근접한 느낌도 갖고 있으면서 이제 로컬 바이브 같은 느낌도 같이 섞여서 표현을 하니까 되게 음악이 신선하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지의 라시마 나이츠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것 같아. 와, 엘로지가 실력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벌스였나요? 그 오토튠 걸린 목소리. 와, 이것도 기가 막힌 것 같아. 와, 사실 여기 벌스를 얹은 아티스트들이 거를 타서는 없어요. 마지막에 반다가 뭐 완전히 그냥 또 죽여넣긴 했는데 나머지 아티스트들, 벌스들도 저는 굉장히 자신의 역할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약간 좀 또 턴업 시키는 분위기도 있고 이러니까 아, 음악 듣는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위기들을 이 비주얼라이저에다가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찌됐든 라시마 카르텔, 이 집단의 이제 움직임이 어찌됐든 이 엘러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반다가 이끌어가는 크루 같은 개념인가 봐요. 그쵸? 아, 이들이 좀 뭔가 멋진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캄보디아 힙합 씬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